그럼 평발 말고도 족저근막염에 잘 걸리는 발 모양이 따로 있나요? 아, 예. 족저근막염에 잘 걸리는 발 중에 이제는 정상적인 아치보다 낮아져 있는 걸 평발이라고 하는데요. 정상적인 아치보다 더 높아져 있는 발 모양이 있습니다. 그것을 이제 요족이라고 하는 불리는 질환인데, 이 요족의 경우도 발의 피로가 증가하고 족저근막에 걸리는 과도한 긴장력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 더 이제 족저근막염 위험 인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군요.